네, 양극화, 고령화가 심각한 현대사회, 이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화려한 외형 뒤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인데요. 지난 50년간 지나친 양적 성장에만 눈이 멀어서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사회, 또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안전망이 갖춰진 사회는 멀어진 듯해 보입니다. 그 배경을 현대사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송성환 기자입니다. 1964년에 제작된 인구정책 홍보 영상입니다.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가족계획 상담은 여러분의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로 합니다. 80년대 들어 인구가 4천만을 넘어서자 3자녀 가구에 추가로 세금을 물리는 정책마저 도입됩니다. 정부가 이런 출산 억제 정책을 포기한 건 불과 20년 전. 그 사이 평균 자녀 수는 반토막이 났고 3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비율은 10%로 떨어졌습니다. 90년대에 이미 학계에서는 고령화 사회를 경고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무시한 인구 정책을 고집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학자분들은 저출산이 되게 심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정부 쪽에서는 저출산이 계속 뭐 심각하게 될 거다라고는 인식을 못 했었던 것 같아요.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지난 반세기 동안 축적된 연구 결과를 비교 분석해 보니 압축 성장을 이룬 성과만큼 부작용도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적인 성장에 치우쳐 사회 불평등도 심화됐습니다. 특히 90년대 이후 대학이 급격하게 늘면서 이른바 상위권 대학 졸업자가 하위권 대학 졸업자보다 임금을 20% 이상 더 받는 등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이런 불평등 증가, 개인화 이런 추세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또 사회 구성원들의 연대를 통해서 대응할 것인지를 좀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대한민국. 학자들은 압축성장 이면의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